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4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낮은 소드와 낮은 시대 형제팀의 대결 1대1 동점이에요. 네. 이제 3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유행어가 있죠. 기적의 낮은 타임이라는. 이번엔 소드에게 그게 발동되면서. 네. 아, 재밌네요. 네. 이걸 낮이시네. 마지막 칸타 때, 뭐, 케이틀린의 기적의 생존, 그라가스의 뭐, 떡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순간적인 실수가 결국에는 한타를 갈랐던 것 같고, 네. 그 타이밍까지 만들어낸 사실 쉴드의 그, 쫓아가는 능력을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걸. 선수가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이걸 낮이시네. 이걸 낮이 이긴 애가 동시에. 네. 또, 재밌는 경기를 헬로스. 연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경기, 이제 또 균형이 한번 깨져야죠. 3경기 빅벤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드의 뱅카드가 하나 제한이 된 상태고요. 네. 뱅카드 하나 흘리고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크가 아닐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잘 큰 자크가 중반 타임에 한번 버텨주면서 아리트 위치맨. 저희가 계속 초중반에 하는 게 없다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후반까지 잘 넘어가면서 후반에 쉔 역할을 잘 했단 말이죠. 특히 그 미드 2차 포탑 앞에서 네. 나지소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법한 한타에서 자크가 활약을 해주면서 그때가 대박이었죠. 터닝 포인트였죠 그때가. 자, 아리자크 트위치 카서스. 아, 앨리스도 죽이 싫긴 한데 이거는 쉔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크까지 밴당한 상황에서 네 고민이 됩니다. 네, 쉔에 앨리스 리신 하나 주고 쓰레쉬 가져오는 거 생각해야죠. 쉴드는 이건 오? 베인 픽한 다음 뺏어오는 건데요. 죽이 싫어가지고. 근데 예, 제파 선수가 쓰레쉬 위주의 아, 그 케이틀린 위주의 플레이하다 보니까 네, 쓰레쉬를 먼저 가져오고 리신 앨리스 둘 중 하나만 가져오면 돼. 와치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네. 자, 현재 바텀 네. AD 평균 킬, 킬. 클레 선수가 단연 압도적이고요. 아, 근데 백효 선수가 지금 2위로 올라갔어요. 백효 선수가 진짜 슈퍼 루키 원딜이에요. 경기 내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 번도 한 경기도 아쉬운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네. 않았어요. 반면에 제파 선수는 킬은 확실히 났습니다만 이 선수는 스타일이 사실은 생존왕에 가깝다는 거. 네. 미카엘의 도가니도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아, 그렇죠. 역시 이번 판도 케이트리노 가나요. 케이틀린 리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지렬 나오겠네요. 이지렬을 가든가 아니면은 트위치라든지. 트위치는 벤이 된 상태라서 코그모를 코그모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슬래시 코그모도 시너지가 충분히 나오죠. 사용한 거 맞으면 분비물을 깔면서 네. 아, 어시스트 서포터 어시스트 카인 선수가 역시 뭐 있고. 엄청나죠 카인 선수. 아, 오리아나가 또 가져옵니다. 자, 이거는 미드 이즈? 만약에 미드 이즈나 미드 코그모가 나오면 하나를 강제시키는 거거든요. 원딜을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오면 남는 거 하나밖에 가져갈 게 없죠. 지금 당장은 바루스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베인은 좀 부담스럽겠죠. 네, 뭐 드레이븐도 안 나오겠고요. 잊고 있었네요. 네, 역한이 근데 드레이븐이 나와준다 뭐 환호가 또 터지겠죠. 네. 정말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패시브가 현실 패시브가 되는 거죠. 환호가 그냥. 자, 이렇게 미드 이지리얼입니다. 근데 이 구도가 됐으면은 에페 선수 잭스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잭스가 나다니 좋은 구도가 됐네요. 네, 미드 이즈의 케이틀린 이기 때문에 지금 블라디골라도 나뛰기 좋은 조합이죠? 네, 에디 딜러가 둘이라는 잭스. 잭스를 픽하고요. 이제 원딜인데 베인 아니면 코구모 이 정도밖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네, 바루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바루스 왠지 안 쓰는 네. 추세고 지금은 베인은 사실은 딜러키 힘들죠. 케이틀린 이즈 조합상 되면은 못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딜러. 오, 베인으로 나는 다르다. 야, 이거는 나는 다르다. 어떻게 되면 잭스가 픽이 됐기에 베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잭스가 분명히 저 딜러들을 좀 네 분산시키고 뒷걸음치게 만들 거다. 캐넨 이달리. 이달리는 글쎄요. 잭스에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네. 캐넨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건 그 정글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은 잭스가 계속 도약 공격을 시도하면서 잭스가 딜리한 이득을 본단 말이죠. 캐넨도 자 니달리 갑니까? 니달리가 픽이 되면 이거 대략 포킹 조합이네요. 피즈? 쉴드가 좀 예전부터 피즈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다시 캐넨으로 캐넨 니달리 아 니달리로. 고민이 많네요. 이러고 레넥톤. 하지만 레넥톤은 6레벨 이후에 잭스에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라가스를 골라준다. 이거는 라인 수압일 것 같은 냄새가 예 신도림까지 진동을 하죠. 네 용산역에서 라인 수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잭스 무조건 말려야 돼. 잭스 흥하면은 잭스 막을 게 진짜 어렵네요. 네 잭스 네. 하자. 좋은 챔피언이죠. 네. 네. 잭스에게 공 달고 녹턴처럼 네. 가능하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는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잭스는 자기가 광학스턴 넣어서 충격파 각을 만들어줍니다. 네. 실제로 해봤죠. 그런 식으로 8강전에서 또 멋진 장면 네. 가족들이 모두 스턴에 걸리는 뭐 멋있는 장면까지 연출했던 그 사이에 헤일이 때문에 네. 이번 경기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쓰레쉬가 또 살았기 때문에 네. 바텀 라인에서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큰 건 사실은 와치의 앨리스죠. 다시 한번 리신을 꺼내든 노페. 오늘은 모든 경기에 리신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빅보드 완료가 됐습니다. 탈진 들었어요. 에스페션. 네, 이거 캐넨 마크하려고 탈진 든 거 맞죠? 아니, 그라가스 마크하려고. 그리고 그냥 하나 붙여서 그거 탈진 걸어놓고 찍어 죽이겠다. 거의 그 느낌이죠? 거의 뭐 네. 상대가 투원딜 도망가면서 때려야 되는 그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분명히 볼만 하겠네요. 생각하고 정말로 드는 게 아니고 탈진해 든다는 게 독특한 선택입니다.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네요. 세이브 선수의 그라가스입니다. 쌍관 하신군요. 21 연구 송 선수의 오리아나입니다. 중단조는요 방어력이 있는 마젠 네. 없고요. 21 연구 꿈 선수의 이즈리얼 모스트예요. 6%의 흡혈 만화 회복이 있고요. 마법 저항력과 방어력까지 들고 있습니다. 세팅 자체도 이러면은 21구 아예 이즈그라가스 탑봇도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세팅 자체가 그런 구도로 간 다음에 이제 케이틀린 나미가 미드 엄청 하드하게 푸시하는 구도로 갔을 때 그걸 쉽게 막을 조합은 아니거든요. 사실 자, 카인 선수 고정 체력에 올림피에 3점으로 23-16입니다. 올라서 이제 남입니다. 북한의 도가니까지 선택을 하면서 네 재파선을 생겼던 골드룬 있고요. 마나젠 조금 들어있고요. 무난한 세팅. 고막 든 프레이 선수의 베인입니다. 4%에 흐르는 마라 회복. 특성 21구입니다.
제파 선수의 케이틀린 이번에도 정화 들었어요. 아, 회복. 특성도 29. 마치 선수의 앨리스입니다. 네, 공송 넣은 1경기와 같은 눈. 네, 21점입니다. 역시 반관도 하나 줬고요. 노페 선수 오늘 리신으로 줄곧. 네,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세팅. 네, 특성도 갔네요. 룬과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황족소드 NLB에서만큼은. 네, 그렇죠. 하지만 쉴드가. NLB의 첫 패배를 안긴 네. 게 바로 형제팀 실드의 방금 전 경기에서 낮은 소드의 NLB 첫 패배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죠. 짝사랑하는 뭐 이성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친한 친구가 사귀면 너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기왕이면 그쵸? 첫 패배 뭐 형제 팀한테 하는 거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뭐 낮은 소드 무조건 이제 롤드컵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서킷 포인트를 위해서는 결승 가서 우승해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형제 팀인 낮은 실드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양 팀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4강입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세 번째 경기 1대1 동점이에요. 깊숙이 와드 설치하는 양 팀의 서포터들 봤네요. 와드 설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뭐 1대1 싸움 자체는 소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거 알고 있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와딩만 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CC기가 많긴 하거든요. 실드가 못 들어온 건 맞아요. 물의 감옥 대박이 아니라면 네, 뭐 사용 선구라도. 이거는 물의 감옥 대박이 나와도 잭스가 역으로 스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확실히 또 이번에도 라인 수합을 네, 예상할 수 있는 라인 수합 구도는 케이틀린이 이거 탑을 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라인 구도겠죠. 들어갔으나 봇을 갈 생각인 것 같죠. 이제 저 미드 서 있고요. 상대방 레드 빼먹습니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압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네, 다 말라인 구도예요. 잭슨은 풀타임 하겠네요. 이거는 이건 이제 이러면은 리신이 바로 레드를 띄어서 이즈까지 합류를 오면서 레드 싸움을 할. 오, 근데 바로 갱킹 노리는 것 같죠 이거? 다 볼까요? 아, 그냥 돌아서 아까 네. 와딩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뭐 근데 자, 가는데 레드의 와딩은 돼 있거든요. 레드에는 그렇죠. 자, 갑니다. 이거 남이 오고 이즈 오고 이러면은 분명히 할만할 것 같은데요? 와드 있는 건 못 봤는데. 자, 오, 전멸 보내면 시간 끌기 여기죠 이거는? 이거 버그 자, 남이 1점 차단하면 남이 넘어져주고요. 지금 리신이 먹은 것 같죠? 리신이 먹었어요. 엘리스가 먹었네요. 난리 났습니다. 잘 살아가면 엘리스 이제 보는 겁니다. 엘리스 이거 맞죠. 아, 리신이 네. 강타를 안 쓰고 전멸을 쓴 거였네요. 노페 선수 네. 와치 선수의 강타가 네. 네, 바론 드래곤과는 다르다. 네. 많이 풀렸네요. 소리. 저 지금 노페도 뭐 먹으면 되니까.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네. 남이 전멸. 그렇죠. 활진이 다 빠졌다는 거. 셀시는 전멸이 남아있죠. 그리고 잭스대 그라가스의 만행 구도 자체가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라가스가 잭스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리신. 아, 오지만 딱 밀고 빠지네요. 갱홍이 그리고 그라가스가 안 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갱홍...
타이밍이라서 경험 별로 안 좋거든요. 또 미니언 오는 타이밍이라 배치기도 없죠? 스마시기였죠? 3레벨 됐어 이제. 오 여기 아 전멸이었어요. 이야 잡아냈어요. 이거 무기 돌리고 턴 걸고 어 슬로우 전멸 잘 쓰네. 어 이거는 아 이거 전멸 듣게 쓴 거 맞았어. 잡았네 잡았죠. 탈진 아 탈진 늦었죠. 탈진 늦었죠. 잭스가 잡히고 오 사용 성공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러면 양팀의... 엄청 유리해지죠. 이거 다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잭스가 죽은 거는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탑이 중요해요 지금은. 어쨌든 좀 두명이니까. 게다가 이거 CS 다 놓칩니다. 베인 상대로 잭스는 그라가스에게 진짜 웬만하면 프리파밍 구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탑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신도 바텀 미드 탑 어디로 가야 할지 탑도 지금 라인 구도에서 밀린 듯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흠난 네. 나왔습니다. 베인 대 KT는 KT는 이득을 볼 타이밍 첫 교환까지인데 그게 날아갔거든요. 네 롱소드 대 흡낫 갈렸죠 이미. 베인 핑화까지 사면서 이거 시야 장악해서 완전 승기 붙이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드가 이제 탑죠. 잭스가 뭐 전사긴 했습니다만은 CS가 네 별로 것도 아니고요.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그라가스는 피를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좋아의 성배를 사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배는 그냥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생각 없죠. 이제 왔어요. 봤죠. 아 지워지기 직전에 와도 지워진 것도 봤어요. 노페 선수도 네 빠지죠. 네 2라인 구도는 뭐 그라가스에 딱히 할 게 없는 구도입니다. 어 데미지 애차가 좀 나네요. 인테리어리 빠르게 오 썼어요. 아, 근데 저망 없기 때문에 네, 탈진이죠. 예, 스펠도 탈진이고 몸통 방치기를 썼습니다. 저망 자체가 키를 먹었지만 밀린다는 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게 키를 못 먹었으면 어떻게 될 건지 상상해도 되죠? 네. 약간 오 이게 딜이 된다는 게 사? 앨리스가 따라왔어요. 빠졌습니다. 약간 리신을 바텀 쪽으로 부른 듯한 그런 액션 표현에 아니 근데 이거 빠진 거 자체가 좀 손해가 크죠? 이 놓치기 실수 이게 원콤이 안 나서 다 놓칩니다. 다 못 먹어. 이거 리신 탑에 있어가지고 못 먹는데요 이거? 갈 어이구.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무왕장 자 이거 두 개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답답하죠 지금은. 그래도 세이브 선수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경험치는 다 챙겨 먹었습니다. 야, 깔끔해요. 이러면은 킹킹 당한 거 정도는 갚은 거 같은데요. 죽은 거 정도는. 자 문제는 이쪽이에요. CS 차이가. 야 중격파 잡지 못하지만 한번 뒤로 물리는 무빙. 네. 저게 이제 이지가 연운이기 때문에 템 차이도 있어서 싸움의 우위를 점한 거죠. 미드. 오래 안 걸립니다 리신. 네 미드리신 봤어요.